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핸드건용, 튜닝용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나인볼에서, 그러니까 라일락스죠. 라일락스의 자회사인 나인볼에서 나와 있는,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 프로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일반 이 순정 리코일 스프링이랑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튜닝용 리코일 스프링이 보시면은 이제 색깔도 다르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여기에 까만색 고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요. 원래는 이 까만색 고무라고 하는 이 바킹이 바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버퍼라고 할게요. 까만색 버퍼 부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격발을 할때 우리가 비비탄 총을 격발을 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드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면서 격발을 시키고 비비탄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요 고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슬라이드가 후퇴하는 거리가 실제로 순정인 경우에 이까지 후퇴를 한다고 하면은 이 고무를 두 개를 장착을 했을 땐 슬라이드 후퇴 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격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발사 속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같은 가스를 썼을 때 순정과 이 옵션 스프링을 썼을 때그 리턴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후퇴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순정보다 발사 속도가 훨씬 많아집니다. 핸드건에서 뭐 발사 속도가 크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단발만 가능한 글록에 뭐 17이나 20이나 19나 이런 모델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글록 18C 같은 경우 연사가 가능한 모델이죠. 연사가 가능한 모델 같은 경우는 연사를 쐈을 때그 확실히 이 느낌이 달라요. 일단 제가 한번 보통은 마루이를 썼을 때 이런 재팬 버전 가스를 쓰는데 요그 리콜 스프링이 강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린 가스를 쓰더라도 총에 크게 무리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요런 가스 쓰는 거는 권장을 드리고요.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느낌인데 이거를 썼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연사 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총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요 버퍼를 두 개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썼어요. 왜 하나를 썼냐니까 하나를 빼버렸어요. 두 개를 쓰는 경우에는 탄을 다 쓰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립니다. 요거 때문에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려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의 연사 속도 향상을 위한 것도 있지만 슬라이드 스톱 기능도 같이 쓰기 위해서 하나는 빼버렸습니다. 빼버려서 이렇게 하나만 장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순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샤프트가 메탈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스틸로 된 제품도 있겠죠. 리코일 스프링. 근데 이그 튜닝용 요 나인볼에서 나오는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그 샤프트가 스틸 제품입니다. 스틸 제품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작동성은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짧은 슬라이드 후퇴 거리로 인해서 연사가 증가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옵션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루이 글록 18C랑 글록 17에 호환이 되게끔 나와 있고요. 제가 글록 18C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뭐 글록이 마루이를 카피한 제품이니까 글록 WE 글록에도 호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나인볼의 리콜 스프링 가이드 프로라는 제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제품, 글록을 사용할 때 조금 더 빠른 연사 속도를 느끼고 싶은 분은 이런 제품 하나 구매를 해서 튜닝을 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게임용으로 아주 재밌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아시죠?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힘이 많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일 저희 야간전이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요번에는 금요일 밤에 야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록이나 이런 몇 가지 장비들을 다 짐을 싸놔가지고 요
글록 17이나 이런 거 떠올릴 것도 있는데 그 짐을 다 써놨네요.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야간전 가서 뭐 야간전 영상도 많이 찍어서 다음에 한번 또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지금까지 아재TV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